매달 월급처럼 따박따박 배당을 받는 ETF, 그리고 1년 사이에 10배가 오른 테슬라, 미국 시장에 상장을 준비하는 쿠팡까지. 소식은 많이 들리지만 미국 주식 투자를 시작하기에 아직은 어색하신가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방황하는 20대부터 본업에서도 투자에서도 성과를 내고 싶은 30대, 노후를 준비하는 40대, 50대까지 미국 주식의 세계에 입문하신 분들을 위해서 3프로TV가 준비했습니다. 3프로TV 주식대학 봄학기. 미국 주식에 미치다 장우석과 이학령의 미국 주식 완전 정복. 미국 시장의 제도, 특징, 세금부터 기업의 가치 분석, 포트폴리오, 유망 종목까지 장우석 본부장 이학령 대표와 함께 한 발자국씩 나아가면서 평생 투자의 기초를 탄탄하게 다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3프로TV가 미주미 미국 주식 완전 정복 클래스와 함께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합니다. 영상 아래 링크를 통해서 강의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네. 네. 물이 일으키실 뻔했어요. 아, 예. 광고를 빼먹을 뻔했네요. 네, 큰 물이죠, 그게. 이거 다 우리 책인데. 네. 자, 오늘 첫 번째 시간 미래에셋증권의 장희성 선임 매니저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오늘 네. 실시간 채팅창에는 오늘 센 분들 많이 들어오신 것 같아요. 네. 네. 왜 이 프로는 왜 조카를 데리고 왔느냐. 와이프냐는 이야기도 있었는데 예, 무리를 그분이 좀 일으키시는 것 같습니다. 예. 예. 자, 장희성 선임 매니저님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아, 여동혜 큰님 왜 이제 오셨어요? 이제 불러주시더라고요. 예, 뭐 제가 나오고 싶다고 나오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예, 아, 너무 오랜만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 김프로님이 인정한 옆으로 아니겠습니까? 인정해 주셨습니까? 지난번 방송에서. 아, 옆으로. 예. 그 저기 옆으로님 그 중심 안 맞는데 좀 옆으로 좀. 아, 죄송합니다. 네. 네. 아, 또 하방이 열리네. 내가 먼저 무리를 일으켜야 된단 말이에요. 이프로님 보호 차원에서 먼저 하방 열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어떤 이슈 전해 주실 건지 좀 짤막하게 어떤 세 가지로 좀 정리해 보세요. 오늘 시험에 잘 나오는 것만 딱 배우고 끝냅시다. 딱 세 개만. 네. 골라서 말씀드리면 네. 일단은 대만 이슈. 뭐 오늘은 좀 올랐는데 어떤 우려가 있는지 어제 사실 이프로님이 궁금해하셨던 거에 대해서 조금 조사를 해왔고 오. 그리고 또 백신의 전통 강자가 또 다시 등장을 했어요. 그 얘기 좀 드릴 거고요. 또 테슬라가 왜 이렇게 악재가 쏟아지는지. 웃으시면 안 돼요. 웃으시면 안 돼요. 네. 네. 하지만 저는 뭐 다 이겨낼 수 있는 악재라 생각을 하고 있기 네. 때문에요. 그런 얘기들 오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오늘 슬픈 소식. 슬픈 소식도 조사해 오셨네요. 일단 오늘은 너무 기쁜데. 네. 내일 노는 날입니다. 내일 노는 날. 아, 전... 베푸셨어요. 네. 항상 참 적당할 때 오셨어요. 네. 부처님 네. 항상 날짜를 잘 고르시던 것 같더라고요. 네. 문제는 앞으로 다음 휴일이 추석입니다. 응? 네. 다음 휴일이 추석이에요. 공휴일이. 뭐 현충일, 광복절 이런 거 없어요? 일요일입니다. 네. 대체휴일도 없는 거죠. 이게 우리나라 대체휴일이요. 지금까지는 설, 추석, 어린이날만 대체휴일을 해주고 있어요. 대체휴일의 기준이 뭔지 아세요 혹시? 뭐예요? 가족들이 모이는 그런 그래서... 것만 대체휴일이 가능합니다. 설, 추석, 어린이날? 네, 심지어 네. 설, 추석은요. 일요일이랑 겹쳐야 또 대체휴일을 해줘요. 토요일을 인정 안 해주는데 어린이날은 토요일도 해주더라고요. 아니 왜 법을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지금 의원님들이 또 뛰고 있습니다. 모든 공휴일에 대체휴일을 적용하는 법안이 발의가 되어 있고요. 그렇지. 발의가 됐는데 네. 그게 현충일 전에 통과가 돼야만 우리가 또 현충일 너무 빨리 이런 거 만만 이런 거 만들려고 우리가 180석 만들어 준 거 아닙니까? 만들어 주셨어요. 죄송합니다. 예. 네, 어쨌든 네, 오늘 뭐, 무리 일으키시려고 약간 좀 정말 무리를 하시는 것 같아요. 한동안 네. 마지막 휴일을 또 네. 내일 잘 즐기시면 예, 한번 자숙해 보고 싶습니다. 네. 네, 자 그러면 중국 증시 마감부터 간략하게 네. 확인해 볼까요? 중국은 오늘 일단 지수만 좀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숨고르기였고요. 뭐 상해 종합 지수 같은 경우는 한 0.32% 올랐는데 뭐 심천 성분은 약보합 그리고 뭐 창업판하고 가창판 지수가 한 0.73, 0.5 내렸고요. 홍콩이 좋았어요. 홍콩은 항생이 1.42% 올랐고 항생테크도 1.53% 올랐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은 좀 대만 얘기 말씀드릴게요. 네. 대만이 5.16% 올랐어요. 오. 지수가. 뭐요? 네. 지수만. 이게 지수인지 개별 종목인지. TSMC도 4.19% 올랐고요. 네. 그리고 2, 3위인 뭐 폭스콘이랑 미디어텍도 한 9% 가까이 올랐고 대부분 많은 종목들이 상한가 10% 이렇게 하고 이런 식으로 올랐는데요. 이달 들어서 고점에서는 한 12%. 뭐 장중 저점까지는 한 13%까지 빠졌었는데 네. 이달 들어서 오늘 뭐 5%에 넘는 반전을 이뤘습니다.
어제 제가 대만 확진자 추이 쭉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 어제 333명까지 나왔고 오늘은 이제 6시 대만 시각 6시 우리 시각 5시 기준 뉴스를 보니까 한 240명 로컬 기준으로 그렇게 나와서 좀 줄어드는, 물론 이미 걸린 사람들 이게 조사하는 건데 이게 뭐 무슨 의미가 있겠냐고 하시겠지만 네. 어쨌든 수치상으로는 그렇게 나왔고요. 시장에 우려는 뭐 셧다운 그렇게 되면은 조업 차질까지 걱정을 한 것 같은데 근데 보면은 뭐 우리도 그렇고 보면 이게 인도 수준이 아니고서야 네. 조업 차질은 쉽지 않죠. 실제로 TSMC는요 팀을 쪼개서 작업을 하고 똑같죠. 그리고 사업장간 이동 제한, 저희도 이제 그런 뭐 본사가 뭐 이렇게 다른 지점 못 가고 뭐 이렇게 막아놓은 게 있었거든요. 네. 그리고 뭐 비필수 업체는 출입 금지, 예, 뭐 이런 것들이 되고 있고요. 하지만 대만의 실질적인 우려가 뭐냐?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어쨌든 TSMC랑 뭐 UMC 같은 반도체 파운드리 업체들이 주로 있으니 저희 그 반도체 담당하는 김영건 애널리스트한테 한번 허심탄회하게 이런저런 얘기를 해봤는데 솔직하게 얘기해달라. 네. 이게 이제 그 현장 그 이제 거기에 이제 우려인 거죠. 실질적으로 그게 100% 우려라는 건 아닌데 네. 이런 우려가 있어요. 일단 어쨌든 우리가 알고 있는 게 미국의 반도체 지원 책이 이제 상원에 또 발의가 될 예정인데 네. 한 500억에서 520억 달러 지원책이 나오잖아요. 그거는 뭐 세제 혜택이든 돈을 꽂아주건 보조금이건 주는 건데 예. 이게요 여러 업체들한테 골고루 다 분배가 될 거 아닙니까? 네. 근데 원래는 지금까지 보면 미국에 부족한 반도체 그 자체 팹들이 있죠. 뭐 인텔도 있고 무슨 이제 그 보면은 텍사스 인스트루먼트나 아날로그 디바이스 이런 업체들도 자체 팹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예. 추가로 증설을 안 했죠. 그래서 부족분은 무조건 거의 대만으로 7, 80%가 갔습니다. 오더가. 네, 네. TSMC든 UMC든. 그런데 어쨌든 이 업체들이 보조금을 받고 증설을 할 거란 말이에요. 미국에. 예. 물론 이게 공급 과잉이라기보다는 필요한 만큼 수요가 있는 걸 증설을 하는데 이런 지원책이 없었으면 돈이 많은 대만 업체들이 자체적으로 증설을 했을 거고 그 오더를 다 가져갔을 텐데 이제는 여러 업체들이 증설을 하니 네. 압도적인 점유율에 있어서는 조금 줄어들 여지가 있다. 물론 선단 공정은 다른 얘기죠. 삼성하고 TSMC만 하는 거지만 그 이외에 레거시 공정이라고 하는 조금 쉽게 만들 수 있는 것들 뭐 쉬운 건 없겠습니다만 그런 것들에 있어서는 점유율이 좀 당연히 줄어들 수 있는 그런 우려가 시장은 커지는데 점유율은 떨어진다. 그렇죠. 원래대로라면 공격적인 증설도 이런 아시아 쪽에서만 이루어질 거고 늘어나는 파이를 다 지금처럼 대만이 다 흡수할 수 있었지만 네. 그게 당연히 좀 줄어들지 않겠느냐. 미국에서 여러 보조금을 받고 물론 TSMC도 그게 걱정거리예요. 그게 압도적인 그런 점유율과 성장률로 인한 약간 높은 밸류에이션을 받았죠. 어쨌든 그렇다. 이제 뺏기는 일만 남았으니까 뭐 뺏긴다기보다는 앞으로 늘어나는 파이를 내가 만약에 60%를 점유하고 있었으면 앞으로 늘어나는 파이도 60%를 먹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앞으로 늘어나는 건 조금 덜 먹는 이런 우려가 현장에 좀 있을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또 하나 또 어제 이프로님 궁금하셨던 건 이프로님 궁금한 건 못 참아 그래서 내가 원래 금요일날 해보자 했었는데 네, 저는 저를 궁금하게 만드는 사람 말고는 다 좋아요. 근데 궁금하게 만들면 정말 정말 화가 나요. 뭘 궁금해하셨어요? TSMC랑 삼성전자가 네. 미국에 투자하는 게 네. 혹시 미국의 압력에 의해서 좀 빨리 하거나 안 할 투자를 하는 거라면 그거라면 굉장한 걱정이죠. 공급 과잉이죠. 네. 네. 그것 관련해서도 역시 저희 김영관 연수트랑 좀 이런저런 얘기를 해봤는데 어차피 해야 될 투자를 하는 건 맞대요. 그리고 다만 투자 규모를 조금 커 보이게 하기 위해서 네. 얘들도 선수예요. 어떻게 하냐면 자기들 페이스는 유지를 하되 이런 겁니다. 예를 들자면 원래 5년에 한 50조 투자를 하려고 했는데 8년에 100조 투자로 발표를 하는 거죠. 페이스는 유지를 하는데 정치인이 필요한 건 숫자니까 연수를 늘려서 규모를 크게 하는 네. 그냥 서로 선수인 겁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투자 발표가 늘어난 거니 페이스가 바뀌는 건 아니다. 그래서 해야 될 투자를 하는 건 맞고 하지만 이런 최근 움직임이 아니었으면 자국에 좀 더 많이 그렇겠죠. 했을 수는 있다. 네. 근데 이제 TSMC 같은 경우는 1, 2, 3, 4, 5 고객이 미국에 있으니 미국에 짓는 게 전혀 문제는 없다라고 하는데 그러면 이제 말씀하셨듯이 자국 경제에 미친 영향이 얼마나 있느냐 이건데 네. 예. 우리나라 이제 삼성전자를 예를 들면 이제 우리나라 이제 소부장 하던 기업들은요 어쨌든 하던 기업과 하기 때문에 같이 간대요. 그리고 미국에서 하더라도 네, 근데 어차피 한국에 짓더라도 핵심 장비는 미국 걸 쓰기 때문에 뭐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이나 램 리서치 걸 쓰기 때문에 그리고 그 이외의 주변 것들은 같이 갈 수 있는 것이고 네. 대만은 조금 다른 얘기인데 대만엔 소부장 기업이 잘 나가는 게 별로 없대요. 네. 대만의 그 밑단에 있는 애들은 패키징이 많답니다. 근데 패키징은 현지 거를 해도 돼요. 패키징이 뭐죠? 포장? 포장 마지막에 마지막에 이제 싸는 건데. 예. 근데 그것도 뭐 파트너십이 있으니 원하면 데리고는 갈 텐데. 할 수는 있으나. 근데 이제 현지 거를 써도 크게 다른 소재나 장비랑은 다르니 약간 센티멘탈적으로는 예. 영향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게 얘기고요. 하지만 또 고용이나 이런 거는 또 좀 다른 얘기죠. 뭐 고용과 그리고 그다음 지역 경제. 뭐 그러면 그 주변에 주거를 하고 식당 뭐 이런 지역 경기는 조금 또 다른 얘기일 수도 있다. 하지만 그 정도로 과잉 투자나 일부러 막 이렇게 넘어가는 건 아니다. 해야 될 걸 하는 건 맞다. 특히나 이제 메모리랑 다르게 파운드리라는 거는 오더가 있어야만 공장을 짓는 거기 때문에 네. 그걸 오작교처럼 해주는 게 미국의 회의였고 그게 확인되지 않으면 절대 투자를 하지 않기 때문에요. 메모리랑 그게 좀 다른 거거든요. 그 시스템 반도체가. 그렇게 좀 얘기를 들었습니다. 네. 궁금한 거 어떻게 해소 그러면 되셨습니까? 비메모리 생산하는 공장이 미국으로 가는데 네. 그쪽에 따라갈 수 있을 만큼 역량이 있는 소재나 장비 업체들은 괜찮고 네. 못 따라가고 미국 현지 업체 그냥 쓰자라고 네. 판단할 수 있는 영역에서는 네. 우리 업체는 좀 불리할 수 있다. 그렇죠. 그건 구분이 좀 필요하긴 할 것 같습니다. 뭐 큰 문제는 없다고 보는군요. 네. 해야 될 일을 하는. 알겠습니다. 얘들도 선수라는 거예요. 삼성하고 TSMC도. 알겠습니다. 자, 이 그럼 무리를 일으킬 만한 부분은 없다. 네. 알겠어요? 오늘의 키워드는 예. 무리. 예, 무리 얘기 계속 나오는데 예. 미국 증시 개장전 이슈 뭐 무리를 일으킬 만한 이슈는 없습니까? 뭐 일단 선물 조금 줄어들긴 했는데요. 나스닥이 0.63% 올라가고요. 네. S&P도 0.2% 다우존스도 0.2% 좀 올라가네 오늘. 갑자기 뭐 대만이 전 세계 증시를 갑자기 리드하는 이상한 분위기가 돼버렸는데. 반도체가 워낙에 관심이 네. 많아서. 일단 어떤 뉴스가 있었냐면요. 아까 백신의 전통 강자라고 말씀드렸는데 산오피랑 GSK의 연합 백신이 이제 이상의 좋은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전통의 백신 시장에서요. 80%의 점유율을 차지하던 기업이 네 개가 어떤 거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GSK 그리고 머크, 산오피, 화이자예요. 이 네 개의 기업이 원래 네. 백신 시장의 80%를 점유하는 기업들인데 뭐 화이자도 본인이 직접 하는 게 아니고 전통 기업들이 지금 다 좀 고전하고 있죠. 근데 머크 같은 경우는 백신 개발을 중지하고 아예 치료제로 돌렸고요. 작년 4월에 이제 산오피랑 GSK가 공동 개발했던 게 초기 임상에서 50세 이상에서 면역 효과가 별로 안 좋아서 일단 드랍을 했다가 재도전을 했는데요. 산오피가 백신 원료를 만들고 GSK는 이제 면역 증강제를 첨부해서 이게 이제 단백질 제조합 방식이라고 해서 항원 백신이라고 하는데 스파이크 단백질을 직접 만들어서 넣어주는 거예요. 우리가 mRNA는 그 이제 설계도를 넣어서 몸에서 스파이크 단백질을 만들도록 해주는 건데 예. 아예 그 단백질을 만들어서 집어넣는 그런 방식인데 옛날 백신 방식이죠. 맞아요. 이게 우리가 흔히 지금 독감 백신 막는 방식이 이 방식이고요. 약한 균을 넣는 겁니다. 뭐 이렇게 설명하던. 그 이제 그건 좀 약간 사백신이고 예. 그건 사백신이고 이거는 이제 가짜 스파이크 단백질. 을 그 만들어서 넣어주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단백질 만드는 게 어렵기 때문에 많이들 아무나 못하는 거인데 이게 보면은 지금 노바백스가 이 방식으로 가장 먼저 지금 허가를 받을 예정이고요. 이게 보면은 산오피가요 독감 백신의 전 세계적인 블록버스터 제품을 갖고 있어요. 이 플랫폼에서 개발을 하는 거라 성공만 하면 생산이나 유통이나 이런 거는 전혀 문제가 없겠죠. 그래서 원래 기대를 했다가 좀 늦어진 건데요. 이게 이제 이상 결과가 잘 나왔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삼성이 이제 들어갈 거고 한 4분기에는 승인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뭐 예. 워낙 잘하던 기업들이라 잘 될 거라고도 보고 있는데요. 이러다 보니까 이제 어떤 생각이 좀 들었냐면 그래서 저희 이제 김승민 그 위원한테 한번 전화를 해봤는데 잘 계시죠 그분? 네, 잘 있습니다. 그래서 백신 후발 업체들이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우리도 지금 열심히 하고 있고 네. 나중에 혹시 마스크처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고민이 들더라고요. 너도 지금은 만들 수 지금은 부족하지만 언젠가는. 너무 넘쳐나서 네, 넘치지 않겠는가라고 했는데 굉장히 뼈 때리는 얘기를 들었어요. 어떤 거냐면 나중에는 그렇게 되면 골라 맞을 수 있겠죠. 그렇죠. 그랬을 때 엄청난 차별화가 된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금은 정부가 긴급 승인으로 해서 정식 허가가 아니니까 단체로 구매를 하기 때문에 싸게 네. 사가는 거예요. 예. 근데 백신을 생각해 보면 독감 백신이 얼마입니까?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개인적으로 따로 맞으려면 얼마죠? 한 4만 원? 한 4만 5만 원 하죠. 자궁경부암 백신만 뭐 한 20만 원 한다고 하더라고요. 비싸요. 네, 그러니까 1, 2년차 맞아야 돼. 원래 이 백신이 이렇게 싼 백신이 아닌데 그렇게 되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팬데믹이 끝나고
그러면은 정부 구매 계약이 끝나고 그러면 이제 각자 유통을 하겠죠. 그리고 우리는 어쨌든 1년에 두 번은 맞아야 되는데 매년 매년 그렇게 확정됐어요. 예, 예. 그렇게 지금 뭐 학자들이 얘기를 하고 있죠. 근데 만약에 그냥 싼 백신도 있을 텐데 정부가 단체로 구매하는 근데 우리가 흔히 잘 나가는 그런 백신들은 자기들이 유통하면서 가격을 올린다는 거예요. 네. 그래도 1년에 두 번 맞는 거니까 돈 내고 그걸 많겠죠. 맞는 사람들이 꽤 많겠죠. 특히 선진국에는. 그렇게 되면 골라 맞을 수 있으니까 오히려 잘 검증된 상위 업체들의 백신 모멘텀은 팬데믹이 끝난 이후가 가격을 올리면서 시작될 수 있다. 그런 점도 좀 체크를 해야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일부 선진국들은요. 캐나다나 이스라엘 이런 데는 2023년, 2024년까지 미리 지금 구매 계약을 맺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거 나중에 가격 올릴 거니까 네. 미리 그런 국가들도 올라갈 있다라고. 것 같으니까 뭐 이제 골라 맞을 수 있는데 그러면은 싼 거는 싼 거대로 이렇게 하시면 되지 뭐 저희는 올리겠습니다라고 충분히 할 수 있는 거고 근데 또 그쪽으로 수요는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야, 우리가 독감 백신 같은 경우는 많이는 안 맞죠? 저는 사실 거의 안 맞다가 네.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맞아야 된다 그래가지고 맞았어요. 맞는 분들은 매년 맞아요? 저는 거의 안 맞았거든요. 대개 한 몇몇 어느 정도가 맞으면 나머지는 안 맞아도 될까요? 많은 분들이 맞으면 이 프로텍션이 되어 있으니까 그렇죠. 확산 감염이 잘 안 될 거 아니겠어요? 그 퍼센테이지가 뭐 있죠. 보면은 나오는 게 뭐 50%니 60%니 그게 이제 집단 면역이 시작되는 네. 그게 그러니까요. 내가 걸려도 이렇게 다 차단이 되는 어디선가 막히는 그런 저는 나머지 30% 안에 그냥 항상 이렇게 있으면 되나? 저도 그 생각을 해서 네. 맞았는데 다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데 매년 맞아야 되는군요. 네. 지금까지는 그렇다고 하네요. 와, 그러니까 이렇게 후발 백신 주자들도 열심히 개발하죠. 우리나라도 그렇고요. 그래요. 테슬라 얘기 좀 해보죠. 와, 악재가 지금 여러 가지가 나오고 있는데 뭐 다 극복할 수 있는 것들이라고 생각은 들어요. 또 다른 거 준비하다가 갑자기 또 뉴스가 하나 튀어나왔는데 네. 중국의 이제 저장성이라는 데서요. 네. 어제 오후에 경찰 두 명이 차에 치이는 사건이 있어서 한 명이 사망을 했는데 테슬라 차에 치인 건가요? 근데 그게 차가 테슬라였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자율주행하고 있었나요? 그건 아니고 그건 아니고 근데 이제 중국이니까 자율주행을 하지 않았겠죠. 근데 이게 다른 차였으면 이렇게까지 보도되지는 않았을 텐데 어쨌든 중국의 분위기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그런 그 모터쇼에서 시위 이후에 이게 중국의 테슬라 판매량이 3월에 한 3만 5천 대에서 이제 4월에 2만 5천 대로 줄어들었단 말이에요. 물론 예, 이제 예. 나머지 상하이 물량 1만 4천 대는 유럽으로 수출을 하면서 상하이 기가팩토리는 이제 월 4만 대 정도의 생산 캐파는 갖춰지면서 연 예. 50만 생산 캐파가 됐다는 또 긍정적인 부분도 있긴 했는데 그런 부분이 어쨌든 또 어떻게 여론이 바뀔지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일단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앨런 머스크는 중국을 좀 가야 되지 않을까 했는데 독일을 갔어요. 독일도 좀 지금 문제가 있죠. 그 베를린의 기가팩토리 건설 현장을 방문을 했습니다. 17일날 전용기를 타고 갔는데 기자회견을 하면서 이제 독일의 관료주의를 비판하는 멘트를 했고요. 지금 거기 그 승인이 좀 늦어지고 있죠. 그래서 거기가 이제 브란덴부르크주라는 데인데 거기 경제장관이 뭐 이미 머스크가 그 방문할 수 있다는 사전 언급이 있었는데 방문할 것 같다. 그런데 방문 목적이 기술적 사안이고 뭐 주 총리와의 만남은 계획되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긴 했어요. 근데 보통은 이렇게 바쁜 분이 여기까지 갈 정도면 뭔가 높은 사람들끼리 만나서 그걸 좀 매듭을 지으려고 가는 경우가 있는데 일단 기사상으로는 그건 안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그 언론 인터뷰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모든 부품이 이곳에 있어야만 자동차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한 날짜는 알 수 없는데 하지만 연말이나 생산을 좀 시작할 수 있을 것 같다. 이게 이제 지난번에 완공지연 기사가 이제 독일 언론에 나온 거를 블룸버그가 퍼나르고 그거를 우리나라 언론들이 퍼나르면서 저도 마치 좀 확정적으로 얘기한 게 있긴 했었는데 그걸 어쨌든 앨런 머스크가 좀 공식적으로 늦어지고 있는 거는 좀 얘기를 한 것 같고요. 네. 하지만 또 이미 다들 예상을 하고 있던 문제고 여기가 완공되면 한 연산 50만 대 또 되거든요. 그러면은 상하이도 50만 대 걔도 올랐고 그리고 텍사스까지 되면은 200만 대가 넘어가기 때문에 뭐 스케줄만 어쨌든 지나기만 하면 계속적으로 생산 대수, 판매 대수는 늘어날 수 있는 건 맞는 것 같고요. 캘리포니아에서 또 FSD, Full Self Driving의 광고 불법 조사한다는 뉴스가 있었어요. 광고가 좀 과장이었나 봐요. 네, 이게 뭐 자율주행으로 오인할 수 있는 그런 허위 광고 여부를 조사한다는 건데 일단 테슬라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이렇게 설명이 돼 있습니다. 차선의 자동 조향, 차선을 이제 자기가 잘 찾아간다는 거 그리고 예. 가속 및 제동 그리고 고속도로 진출이 주행 중 자동 차선 변경이 가능하다고 써 있긴 하고요. 하지만 풀 셀프 드라이빙이 완전 자율주행 모드는 아니며 따라서 운전자가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한다는 주의사항이 명기돼 있는데
좀 작고 좀 잘 안 보이는데 붙여놨다고 합니다. 쉽게 찾아볼 수가 없다. 지금 이거를 좀 걸고 넘어지고 있고요. 어쨌든 캘리포니아는 가장 큰 시장입니다. 네. 가장 그 탄소 중립에 관심이 많은 주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결과가 어쨌든 중요할 것 같긴 하고요. 근데 이미요 여기 수많은 테슬라 오너들이 운전석에서 대놓고 자거나 그냥 자면서 그냥 틀어놓고 가거나 장난으로 이렇게 영상 찍으려고 그런 게 아니라 진짜 실제로 다는 그 영상도 많이 왜냐면 그거를 운전자가 찍은 게 아니고 지나가던 사람이 놀래서 이렇게 찍은 것도 있고 또 뒷좌석에 앉아서 이렇게 발만 살짝 올려놓고 운전하는 걸 찍는 유튜버들도 많이 있고 그런 운전자들 상당히 많습니다. 골치 아프겠죠. 당국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마치 이건 것 같아요. 이게 약간 이제 그 기술과 규제의 시속 게임. 어쨌든 법률을 위반하고 있는 거예요. 그분들은. 근데 이제 법규 위반하는 그분들은 좀 잘못되긴 했지만 또 약간 돌려놓고 보면 진짜 기술력만큼은 벌써 그렇게 위반을 할 정도로 사람들이 그래서 그 시속 게임이긴 하나 기술력은 또 굉장히 뛰어난 거 아닌가. 그러니까 그런 거 보여주면 그게 광고네요, 그냥. 그렇죠. 그것도 약간 방조 테슬라 방조하고 있는 건데. 네. 뭐 유튜버들이 알아서 광고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또 그런 뉴스가 있었고 또 마이클 버리의 그런 쇼패팅 규모가 공개가 됐죠. 그것도 공개가 됐는데 이거 아마 이건 또 장도장님 해주실 것 같은데 공매도가 아니고 풋옵션이라서 깜짝 놀랐습니다. 풋옵션은 아시다시피 와, 더 공격적인 거네. 네, 공격적인 거죠. 이 마이클 버리의 재산이 한 2천억에서 3천억 원 우리나라 돈으로 예상됐는데 네. 풋옵션의 규모 물론 돈을 그만큼 투자한 건 아니죠. 옵션 조금만 있으면 되니까 한 그 5억 3,400만 달러, 그러니까 거의 한 6천억 정도, 6천억 원 정도의 포지션을 그 하락 베팅을 한 거예요. 자기 돈의 한 3배 정도. 물론 옵션이니까 돈은 그만큼 안 들어가지만 전체 포트의 40%를 하락. 테슬라 하락에 베팅을 했고요. 근데 이제 풋옵션이니까 행사가 만기가 중요할 텐데 그런 건 알려지지 않았어요. 예. 이게 어쨌든 탄소 배출권의 수익이 지속될 수 없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자동차 업체들이 이제 전기차를 생산하면 테슬라 거를 안 사간다.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아직까지 굉장히 큰 수익이 탄소 배출권 판매에서 나오고 있거든요. 뭐 그리고 이제 스텔란시스라고 해서 피아트 크라이슬러랑 푸조 시트로잉이 합병한 회사가 있는데 원래 피아트 크라이슬러가 배출권을 매년 사갔었거든요. 계속 테슬라한테 왜냐하면은 이게 자기는 부족하니까. 근데 이제 테슬라가 전기차 많이 만드니까 테슬라가 만든 걸 우리가 만든 걸로 치고 대충 계산 통합합시다 그러고 나서 테슬라한테 돈 준 거죠. 네 맞아요. 여기는 배출권이 남고 여기는 네. 모자르니까 돈 예. 주고 상한 건데. 풀링이라고 하더군요. 예, 예. 이렇게 묶으면 한 회사라고 쳐. 이렇게. 네 맞아요. 그 유럽끼리도 그걸 하고 있거든요. 이제 푸조 시트로잉이랑 합병하면서 살 필요가 없어졌다라고 하고요. 근데 이제 자동차 업체들은 어쨌든 다 전기차 생산을 하긴 하는데 제 생각에는 향후 탄소 배출권이라는 거는 모든 업종으로 확대가 될 거고 철강 업종이랑 화학 업종은 자동차랑은 비교가 안 되는. 배출이기 때문에 네. 지금은 말씀하셨듯이 이런 풀링이라든지 개별 거래를 하는데 이제 거래소로 가는 시장이 몇 년 안 남았단 말이에요. 모든 업종으로 적용되는. 그래서 잠깐 이게 줄어들긴 할 거예요. 자동차 업체들이 안 사면서. 근데 나중에 길게 보면은 정말 큰 시장이 열리고 있는 건데 그거에 대해서는 또 너무 간과하고 있지 않나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당장은 팔 데는 없어요. 그럼 테슬라가? 지금은 자동차 업체들에게 엄격한 규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규제로서 풀링 아니면 테슬라는 팔 지금은 네, 다 자동차 업체들한테만 팔고 있어요. 근데 그것도 미국의 13개 주만 그게 의무화되어 있어서. 네. 근데 이제 그게 바뀌겠죠 계속. 뭐 내년이라도 바뀔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탄소 배출권 규제라는 거는 뭐 11월에 그런 유엔 총회 하면서도 나올 수 있는 규제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것도 뉴스를 제가 가만히 잘 열심히 봤는데 이렇게 되면 테슬라는 딴 데 팔면 되는 건지. 아니면 못 파는 건지 그게 테슬라한테 얼마나 중요해요. 앞으로 미래에는 많이 팔 수 있겠다 그거야 누구나 할 수 있는 얘기고 단기간은 팔 데 없대요? 없을 수 있어요. 그건 이제 봐야겠죠. 지금 GM이 사가고 있고 이런데 네. 뭐 GM도 전기차 늘어나면 예, 그 자기들이 규제를 맞추면 안 사도 되는 거거든요. 자동차 업체들이 그러니까 대충 보면 그 계산은 나올 텐데 예, 아마 쭉 그건 확실히 줄어들 겁니다. 애널리스트는 그런 거 좀 해주지 맨날 실적 예상하고 틀리고 실적 네. 예상하고 틀리고 그것 좀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제가 얘기하겠습니다. 네. 박연주 의원한테. 이프로님 일부러 무리를 많이 해주시는 것 같아요. 혼쭐 내시고. 그나마 조금 좋은 얘기만 좀 하나 해드리고 네, 가면은 네. 테슬라 관련해서 6월에는 이제 FSD 9.0이 나오고 구독 서비스에 대한 얘기 나올 거고요. 7월 말에 AI 데이 있습니다. 그리고
2분기 안에 그 캘리포니아 몬테레이라는 곳에 최대 규모의 메가팩 단지가 완공이 되는데 이게 메가팩이라고 하는 건 발전용 ESS 시스템 어마어마한 그런 ESS가 들어가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네. 테슬라가 이제 가정용은 파워월이라고 하고 산업용은 파워팩이라고 해요. 그리고 이제 발전용은 메가팩이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퍼시픽 가스 앤 일렉트릭이라는 서부의 가장 큰 전력 회사가 이거를 발주해서 한 거예요. 그 세계 최대 규모를 짓는 거고 이미 호주나 하와이에 어마어마한 규모로 테슬라께 들어가 있고요. 애플이 또 4월에 대규모 발주를 했습니다. 애플도 엄청난 태양광 단지를 지면서 테슬라의 그 메가팩을 넣기로 했거든요. 작년에 에너지 사업부 매출이 테슬라에서 한 6% 정도에 불과했는데 네. 뭐 향후 한 30%까지 금방 올라갈 것 같다. 테슬라가 만드는 ESS 가정용, 산업용, 발전용까지 배터리네요, 그냥. 예, 배터리인데 그게 네. 근데 이게 뭐가 다르냐면요. 오토비드라고 해서요. 인공지능 전력 거래 플랫폼이 들어가 있어서 네. 마치 FSD 같은 게 들어가 있어서 굉장한 경쟁력이 있다고 합니다. 어쨌든 이게 발전용이니까 이게 최적화 시키는 어디다 보내고 말고 얼마에 팔고 받고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될 거잖아요. 이게 비드가 그런 이런 거니까 뭐 가격을 제시하고 뭐 이런 거기 때문에 소프트웨어가 어쨌든 테슬라 관련된 거는 모두 다 들어가 있고 그러면 맞아요. 그걸 또 업데이트하기 위한 비용도 나중에 더 들어가는 걸 맞아요. 그리고 오토비드가 있는 거 없는 거는 엄청난 차이가 그렇죠. 있을 수 있어서 에너지 시장은요 자동차 시장보다 10배가 크다고 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로 에너지 기업으로 인정받는 그런 큰 완공이 2분기 내에 또 있으니까 그런 것도 한번 눈여겨보실 만할 것 같습니다. 네. 이것도 대개는 발전해서 저장했다가 내가 쓰잖아요. 네. 그죠. 근데 그러면 되는데 굳이 내가 안 쓰고 판다는 거잖아요. 그것도 있고 또 네. 이게 이제 태양광이나 풍력 단지 옆에 생기는 거니까 미스매칭 있잖아요. 그게 일반적으로 화력 발전은 필요한 만큼만 땔감 돌려서 쏘는데 태양광이나 풍력은 그게 안 맞으니까 그렇죠. 이런 대규모 쨍쨍 내려줄 있어요. 때는 계속 전기가 생기니까 네네. 그걸 어딘가 저장해 둬야 되는 게 ESS. 네. 그런데 테슬라의 ESS는 뭐가 더 좋으냐? 오토비드. 그건 이제 팔 수도 있다. 아 그거를 최적화해서 적당히 받아서 그 적당히 어디로 저장하고. 보내고 언제 어디로 보내고 얼마에 보내고 네. 그런 것들을 이제 최적화하는 그런 그런 소프트웨어. 예. 네. 그게 이제 인공지능으로 되어 있는 그게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오늘은 시간 딱 맞추셨어요. 네. 네. 시간 딱 맞추셨어요. 아 그래요? 네. 네 오늘은 고맙습니다. 대만에서 주가가 급등했다는 소식. 그리고 미국의 백신 업체들의 움직임. 이건 재밌었어요. 이거. 네. 전통적인 백신 강자들이 앞으로 돈 벌 수 있다. 백신 시장 계속 치열해질 거다. 네, 일단은 mRNA가 일단은 가장 높은 평가를 받고 있어서 네. 그 업체들이 팬데믹이 끝나도 그게 그렇겠죠? 모멘텀이 끝나는 게 아닐 수 있다. 그리고 테슬라와 관련된 여러 가지 소식들. 대만은 많이 오른 게 그냥 오른 거예요? 네, 그 일단은 낙폭과대죠. 과한 우려. 이게 분명히 작용한 것 같습니다. 알고리즘이 막 사고 그러나 봐요. 5%씩 오르면 네. 보통 사람이면 지수가 4% 올랐으면 매수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렇죠? 거기서도 산다는 거는 그거는 이제 투자자로서 네. 예의가 아닌데 거기서 사서 5%를 만든다는 건 상한가가 10%라 더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없으면은 내일 볼까 그랬는데 상한가 10%로 있으면 내일 또 상칠까봐 늦는 그런 게 좀 있어요, 확실히. 네. 자 미래에셋증권의 장희성 선임 매니저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혹시, 네, 고맙습니다. 내일 즐거운 일 되세요. 무엇부터 공부해야 될지, 어떤 자료와 정보를 봐야 되는지 아직도 헷갈리시나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방황하는 20대부터 본업에서도 투자에서도 성과를 내고 싶은 30대, 노후를 준비하는 40대, 50대까지 주식 투자의 세계에 입문하신 분들을 위해서 3프로TV가 준비했습니다. 3프로TV 주식대학 봄학기 초보 투자자들의 멘토 염블리의 친절한 주식 기초 교육 어떤 기업이 돈을 잘 벌고 있는지 확인하는 법부터 증권사 리포트,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수익을 내는 법까지 염블리 염승원 부장과 함께 한 발자국씩 나아가면서 평생 투자의 기초를 탄탄하게 다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3프로TV가 염블리의 친절한 주식 기초 교육과 함께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하겠습니다. 영상 아래 링크를 통해서 강의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